예. 영업일을 시작했는데 영업을 지인 영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영업 교육을 한 달간 했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의 영업 방식을 알려주고 믿고 하라고 하는데 이해는 가나? 도무지 제가 지인에게 어필 안 되는 부분이라 힘이 듭니다. 아, 보험 하시는구나. 원수사 지. 원수사. 예.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. 예. 무슨 용어인지도 잘 모르세요? 지혜가 뭔지도? 진짜 망쳐먹으나? 오케이. 얼마나 됐어요? 영어. 한달 반. 계약은 몇 건? 두 건? 세 건? 내거 하나 놓고 일단. 안 놓고? 오, 벌써 세건 했어요? 아, 그건 너무 무리한 거고. 천천히 가야지. 지금 빼먹느냐, 나중에 빼먹느냐 차이야. 어차피 지인 영업인데. 지인 영업 하기 싫죠? 그럼 개척하시면 되잖아. 무턱대고 식당 가갖고 보험하러 가입하실까요? 그게 안 되잖아. 예.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. 지금은. 컨설팅이 되시겠어? 그럼 벌써 읍소지, 읍소. 강요가 아니라 읍소지. 하나 도와주지 뭐. 그 나쁜 거 아니에요? 어차피 그 사람 가입할 거 누구한테 하면 돼? 나한테 하면 되지. 근데 내가 해줄 거는 별로 없어. 컨설팅이 안 되잖아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아, 그러니까 지금은 컨설팅이 안 되니까 어차피 기브앤테이크예요. 보험 가입해 줬으면 그분을 도와줘야 되잖아.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. 하나 도와주면 내가 그 이상 내가 도와줄 거야 하고 1년쯤 지나면 이제 눈이 떠져요. 그때부터는 컨설팅이 돼요. 도움이 돼. 그 전까지는 일단 한 1년 정도 버텨야 되니까 버티는 동안에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. 나한테 투자해.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? 이제 배로 갚아주면 되잖아. 어차피 보험 가입할 거 쓸데없는 거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뭐 컨설팅 이런 기능이 좀 약한데 나한테 투자하라고 투자. 그러면 내가 이거 오래 할 거거든. 1년, 2년 후에. 또는 내가 혹시 사람 이름 모르니까 혹시 내가 보험 일을 그만두더라도 언니 도와준 거, 누구 형부 도와준 거, 내가 그 이상 내가 갚을 거야.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. 지금 어줍잖게 뭐 컨설팅 해줄게. 내가 이렇게 도와, 뭐 증권 갖고 와봐. 내가 분석할게. 이게 다 거짓말이야. 분석이 안 돼. 그런 마음으로 기브앤테이크예요. 그러니까 수익을 얻고 지인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미안해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.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밖에 도움이 안 됐고 이 사람은 30이 도움이 됐어요. 비싼 상품을 가입해줘서 솔직한 심정으로 누구 먼저 찾아뵙고 싶어요? 그쵸? 30.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. 이 친구는 하도 깎아달라가지고 하나 안 남았어. 본전이야, 본전. 그럼 도와주고 싶어요? 그쵸? 그러니까 누구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난 누구 이렇게 뭐 하면 사실은 안 깎아요. 그냥 더 해주세요. 또는 돈은 안 깎을 테니까 서비스 더 해주세요. 그게 낫지? 그거 깎아줘.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네. 그런 식으로 정당하게 이득을 취하세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? 그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. 저희 형님이 얼마나 숙기가 없었냐면, 어디 문구점도 안 갔어, 학교 다닐 때. 맨날 나 시켜먹고,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, 맨날 시켜먹고, 부려먹고 그래갖고, 내가 엄청 발달한 거야, 그게. 동네, 뭐, 아버지 막걸리 신부부터 시작해갖고, 뭐, 형 신부로, 누나 신부로 다 다닌 거야. 그러니까 활달해진 거지, 난 덕분에. 그러니까 우리 형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야, 소심하게. 그래갖고 대기업에 들어갔네. 대기업에 들어갔는데, 뭐, 오래 못 버틴 거죠. 과장까지만 딱 달아보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야.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치세를 들어가신 거예요. 영업이 잘 될까, 안 될까? 안 되지. 사람 대하는 게 그렇게. 그래갖고 엄청 고생하셨어요. 지금 뭐, 15년 됐는데, 사람이 딴 사람이 됐네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온 집안 대소사, 친척, 결혼, 뭐, 안 가는 데가 없어, 우리 형이, 이제는. 나라 안 가. 이제. 우리 형이 다 다녀. 온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아. 그 소심했던 형이. 좋더라고요. 야, 보험사 안 갔으면 업종 뻔했어. 그리고 우리 형은 그렇게 큰 소득은 없는데, 가는 길게 가더라고. 길게. 15년을 버티는 거 보니까,
길게 가더라고요. 난 우리 형이 큰돈벌 거라고 생각했어. 성격을 안 바뀌어.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자기 친구들은 은퇴하고 막 지금 막 잘리는데 형님 별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고객이 뭐 되게 많으니까. 그렇게 미래로 보면 지금은 힘들어도 그런 지인을 인상도 좋고 조금 좋은데요? 왜요? 강남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게? 우리 형님 봤어요? 아니요, 동영상 봤어요. 형이 저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. 아, 그래서 못 찾았어요.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. 뒤통수만 닮았어요. 뒤통수 납작한 것만. 내가 막 얘기했다고 하지 마요. 혼나요 형한테.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형은 뭐 맨날 이러고. 사람 너무 좋아. 영업 잘하셔요.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